저희가 그 이봄에게 이제 잘 갖춰져 있는 음악 이론들이 있어요. 클래식 이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개 이론들이 쭉 있는데 그 이론들을 저희가 쭉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이봄에게 학습을 시켜줍니다.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작곡을 하는 지식의 토대로 얘가 삼고요. 그 위에서 어떤 탐색이라는 좀 자유로운 활동을 해요. 그러니까 영혼이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그 위에서 자유로운 그 노트들, 음표들을 뿌려가지고 이제 음악적인 관점에서 얘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음악이 진화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곡을 쓰고 있습니다. 3분짜리 곡을 만드는데 한 15초 정도면 충분한 상황입니다. 클래식이 가장 음악적 이론들이 잘 갖춰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클래식을 배웠고요. 그 위에 뭐 이제 일렉트릭 댄스 뮤직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트로트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. 단조 형태의 좀 감성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그게 사실 개인기예요.